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입니다. 코드사는 영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최근에는 하이파이 앰프군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울티마 시리즈의 신제품을 전격 출시하고 있고 모바일 기기부터 레퍼런스 하이엔드급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휴고 M스케일러는 코드의 자체 디지털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업스케일러 제품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코드사에서는 디지털 음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디지털 신호는 시간축 에러에 의해 좌우 채널의 위상이 약간씩 뒤틀린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코드사에서는 사람의 귀는 4 마이크로 세컨드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비트 44.1kHz 디지털 포맷에서는 22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이밍 오류로 좌우 위상차가 발생하여 포커싱이 흔들리고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사람의 뇌는 프로세싱을 하며 그로 인해 디지털 음원을 오래 들으면 뇌는 피로해진다 합니다. 사람의 귀는 좌우측 귀의 위상 차이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 출처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IPD는 각 귀에 닿는 파동의 위상 차이를 말하며 음파의 주파수와 양측 시간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00Hz의 파장이 왼쪽 귀에 0.5ms 더 빨리 도달한다면 오른쪽 귀는 180도의 역위상된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IPD는 인간의 귀로 각도 3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며 IPD와 ITD의 결합으로 사운드 자극의 출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리, 뇌가 IPD, ITD 및 IID를 분석하면 음원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사의 디지털 기술의 핵심에는 디지털 엔지니어 롭 왓츠가 있습니다. 그의 성을 따온 WTA 기술은 디지털 신호에 담긴 위상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로 15년 전에 발매된 DAC64에 WTA 1024 탭을 적용하였으며 데이브 DAC에는 16만 4천 탭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고 M스케일러에는 무려 100만 탭이 넘는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신호의 미세한 시간축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간의 청각 인지 능력에 도달하는 기술입니다. WTA 기술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 신호에 담긴 위상오차를 제거하는 기술로 단지 샘플링 레이트를 올려주는 업샘플링의 일반적인 DD 컨버터와는 다른 기술입니다. WTA 100만 탭의 기술을 DAC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휴고 M스케일러 제품으로 만든 이유는 100만 탭 WTA를 구현하기 위해 연산량과 속도를 올리면 클럭의 트레이드 오프로 인한 노이즈 발생으로 아날로그 출력부에 음질적 악영향을 주게 되어 DAC와 분리하여 별도의 기기로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휴고 M스케일러에는 100만 탭의 고속 연산을 위해 자일링스 XC7A200T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D 음질의 디지털 신호 간격인 22 마이크로 세컨드 시간차에서 오차와 오류를 찾아내고 더 작은 시간차인 4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휴고 M스케일러는 코드사의 DAC와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입력이 있는 타사의 DAC와도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사 제품과 연결 시 듀얼 BNC를 통해 784kHz의 업샘플링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타사 DAC와는 싱글 연결을 통한 384kHz의 업샘플링과 WTA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모두 6개의 버튼과 LED를 이용해 다양한 색깔로 현재의 동작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일 좌측에는 비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M스케일러 사용 시 100만 탭의 연산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영상과 함께 시청 시 음성의 싱크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여 비디오 모드를 설정하면 시간차 없이 싱크가 맞게 됩니다. 물론 오디오 음원 재생 시 이 버튼을 꺼두는 것이 음질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인풋, 입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색깔로 입력을 표시하여 줍니다. 듀얼 BNC의 경우 BNC1 입력 선택 시 자동으로 듀얼 BNC가 선택됩니다. OPSR, 이 버튼의 선택에 따라 음질은 미묘하게 변하며 본인의 오디오 시스템에 맞는 디지털 업샘플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업샘플링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DXOP, 입력된 디지털 신호의 샘플링 레이트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휴고 M스케일러는 44.1kHz에서 768kHz와 16비트에서
32비트의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X버튼 우측의 DX버튼 두 개는 아직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LED 버튼의 밝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면 좌측에 DC 입력이 있으며 BNC 두 개, 옵티컬 두 개, USB 입력 등 총 5개의 디지털 입력이 있습니다. 출력은 옵티컬과 코엑셜 및 BNC 출력을 지원합니다. 휴고 엠스케일러의 음질 개선 효과는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음량에서의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WTA 100만 탭의 위력이 그대로 발휘됩니다. 해외 리뷰에서도 사운드 스테이지의 개선, 이미징, 포커싱, 선명함, 섬세함 등이 확연히 개선된다며 극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여기서 해외 리뷰의 평가를 잠시 요약해보겠습니다. 하이파이 크리틱 왓츠는 더 긴 필터의 향상된 정확도로 악기의 음색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저음을 강화하며 사운드 스테이지를 극적으로 열어준다. 휴고 엠스케일러를 들으면 휴고 TT2나 데이브를 듣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롭 왓츠는 말했다. 이제 더 많은 필터 탭에 대한 그의 갈증은 해소되었을까? 내 직감은 아니다. 휴고 엠스케일러는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이파이 플러스 생각지 못한 음향 개선 효과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첫째, 파이프 오르간의 저주파수 페달음은 훨씬 깊게 울리며 훨씬 더 단단하고 집중되며 조직적인 뉘앙스를 보여주었다. 둘째, 파이프 오르간의 중역대가 넓고 입체적인 표현력을 통해 더욱 풍부해졌다. 셋째, 휴고 TT2만으로 감상했을 땐 약간 혼잡했던 오르간이 혼잡함이 사라지고 섬세하며 훨씬 명료하게 들렸다. 마지막으로 파이프 오르간과 녹음 공간 사이의 음향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렌더링되고 확실하게 사운드 스테이지가 커졌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훌륭한 녹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운드 스테이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테이크 백 더 파워 백과 블릿 인 더 헤드는 훌륭하게 마스터링된 저음을 특징으로 휴고 엠스케일러를 사용하면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부분에서 힘과 스냅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톤이나 질감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이내믹 또한 드라마틱하게 증가되었다. 내 시스템에서 휴고 엠스케일러는 드라마틱함, 달콤함, 디테일 및 베이스의 탁월함이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DAC의 매칭과 상관없이 디테일, 다이나믹 레인지, 풍부한 저음, 스피드를 느낄 수 있었다. 헤드포닉스 시스템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능숙한 헤드폰의 성능 향상은 휴고 엠스케일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좋을수록 휴고 엠스케일러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느끼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휴고 엠스케일러가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을 만들어내며 매우 뛰어난 디지털 설정을 통해 수준 높은 레벨의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이파이 월드 휴고 엠스케일러는 PCM 디지털 녹음의 혼란을 없애고 포커싱을 만들어낸다. 24비트 96kHz에 다이애나 크롤의 네로우 데일라이트를 들었을 때 더 간결하고 재미있었다. 실제적인 이미지가 생겨나 사운드 스테이지가 더욱 크고 강력해졌다.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서 음질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오는 음악은 모두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서 직접 레코딩한 것입니다. 음질 평가는 자막으로만 처리합니다. Truth and beauty, never turn it into late night movies. How can I?
총평. 1970년대 만들어진 소위 디지털 무손실 음원은 클래식과 재즈에서 음악적 즐거움을 모두 앗아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음량에 따른 해상도의 손실은 마이크로 다이내믹스의 실종으로 클래식의 피아니시모 연주와 재즈 등의 어쿠스틱 악기 배음을 사라지게 하여 음악성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코드 휴고 M 스케일러는 디지털 음원 포맷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100만 탭의 연산으로 아날로그 원본 신호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 음질은 무엇보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현격하게 개선되어 클래식, 재즈 등의 음악에서 황홀할 정도의 배음과 잔향, 앰비언스를 만들어내는 신기를 발휘합니다. 코드 DAC 사용자는 물론 일반 DAC 사용자분들도 코드 휴고 M 스케일러를 추가하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준의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M 스케일러의 투입으로 디지털도 아날로그와 음악적 뉘앙스에서 견줄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교함과 섬세함, 작은 소리들의 향연, 특히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께 코드 휴고 M 스케일러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코드 휴고 M 스케일러 리뷰였습니다. 하이파이 클럽 유튜브는 다양한 컨텐츠와 심층 리뷰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하이파이 클럽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